생각해봤네. 진짜 허공이네. 단짠단짠이네. 단짠단짠. 여기? 여기. 여기. 오 진짜 그냥 소금이네. 통째로 돼. 짜요. 짜. 몰라. 들어오셨나요 여러분? 오 굿모닝 여러분까지. 굿모닝. 굿모닝이니? 몇 시인지 굿모닝이니? 오케이. 자 여러분들 몇 분 들어오셨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지만 근데 인사를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응? 고아 자 하나 둘 스텝업!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저희는 지금 점심을 먹고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 아 이거 너무 맛있네요. 소울컵. 소울컵. 소울컵은 정말 맛이 있어요. 여러분 소울컵 아이스크림 꼭 드셔봐야 돼. 근데 내가 저번에 팬사인회에서 팬분들께 여쭤봤었는데 소울컵 아이스크림 호불호 갈리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정말 맛있게 먹어. 저도 정말 맛있게 먹어. 난 처음에 근데 약간 불호였는데 지금 맛있어. 그래? 아. 난 우유 맛이 강해서 그런 걸 느꼈어. 기존에 먹었던 아이스크림 바닐라 하이 헬로우. 난 초케이크 지금 처음 먹어보는데 정말 맛있어. 먹어봐야겠구나. 뭐하고 계셨나요? 다들 뭐하세요? 출근을 하셔서 점심 식사에 가시고 다시 젊은 인간이에요. 너무 슬픈데. 저희가 브이를 오랜만에 켰으니 많이 많이 감사.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Baby, you're my angel.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난 그거 보셨나요? 제부고요. 진짜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겼어요. 굳이 뒤에 말 안 붙여도 되는데. 우진아. 그치, 우진아. 선생님, 선생님. 우진아. 오, 이 괜찮아. 나는 고객님밖에 안 했다. 뒷감당은 되고. 아 이렇게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아 이렇게 저희가 촬영을 했다. 창비나 하나. 네 이렇게 촬영을 했다 이거죠. 와 너무 괜찮아. 이거 뭐야? 찬이 형이 그 간장 뺏지 형한테 뺏으려고. 아 민요야. 그러니까 뭘 너무. 형이 그냥 와. 간이 그냥. 진짜 할 줄 몰랐지. 한이 형이 정말 웃겼어요. 오늘만 살기로 한? 바로 살기네. 네 맞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어디 있어요? 어디게요? 다들 각자의 거? 네 맞아요. 연습에 계시나요? 어디지? 연습실에 있어요. 진짜요? 자 내일 수학 시험 있네. 화이팅 해줘. 힘들겠다. 수학? 수학? 아 중간고사인가? 며칠 있네요. 아니야 벌써 고생할 거야. 아 벌써 중간고사요? 응? 중간고사? 약간 그 중 뭐 약간 평가하는 건가 수학을? 모의고사? 약간 생일평가 생일평가. 아 지금 딱 낮잠이 올 시간이긴 하죠. 졸리신 분들. 아니야 화이팅 해달라고 했잖아. 화이팅! 화이팅! 아, 맛있어. 나 오늘 처음 먹어봐, 이거. 이거 먹어봐야지. 어? 와, 이. 뭐야, 이거? 아이스크림 위에다 올려서 먹어볼래? 위에도 딱. 이렇게 먹으면서 이게 토끼지 음식이야. 멋있다. 나한테 너무 쩍쩍거려가지고. 방송 보니까 진짜 나도 우리 쪽쪽 소리밖에 안 났어. 아 우리 이 형이랑 한 형이 대박이었어. 사자리 그냥 아예 너무 편하게 먹었어. 물 먹게 좀 하고 있어. 그 흔들면 냄새지. 아 그때 부서져 있었어. 어 약간 맞아.
그거 갖고 사는 거냐? 그거 몰라. 아, 고사도 있으면 그렇게 뭐. 응? 여러분 점심 언제 드셨어요? 저희가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 응? 오늘 집밥 맛있어. 응. 또 뭐 먹었어? 오늘 메뉴가 진짜 발달했어. 집밥 먹었거든요. 아 형 안 먹었어요? 응. 안 먹었어요? 응. 나 진짜 먹었어요. 양념 게장 나왔고 캥구이 나왔고 목살 김치. 와 정말 맛있어. 양념 게장이 근육 가지고 끊고 묵은지랑. 맞아요. 와 김도 있었어. 김? 김? 응? 김도 있었어? 김 없었냐? 우리 마지막에 먹었어. 아 진짜. 아 쓸땡구이네. 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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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만 예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Yeah. 우리 퀴즈룸 나왔을 때 우리가 촬영하고 나서 엄청 뒤에 나왔잖아. 아 맞아요. 되게 웃긴. 그래서 기다리는 맛이 있었지. 맞아요. 오늘 촬영하고 너무 뒤에 나와서 그 뒤에 봤을 때 막 다시 옛날 생각났어. 아 그지. 그때 찬이 형이랑 연습생 때 얘기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때밖에 생각 안 나는데 연습생 때 그 먹는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난 이 진짜 맛있는데? 난 이거 진짜 난 치즈케이크. 난 치즈케이크. 난 치즈케이크. 야 그게 완도다 친구. 아 역시 뭔가 그 자마자 카라멜? 응 이거 카라멜 초코라 해야 되나? 이거? 어 아 이거 너무 예쁜 거. 아 이거 신메뉴인가? 신메뉴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이 신메뉴야? 이게? 아니다 원래 아니 이거 원래 못 했어. 맛있다는데. 아! 나 이거 먹는 거 같잖아. 맞습니다. 저 다 봤어요 끝까지. 난 봤어. 나 생방송 봤어. 난 V의 생방송 봤는데 형님하고 전화하는 거 봤어. 야 어? 너 왜 거기 있어?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저 오늘 기자로 왔어. 기자? 기자? 아 진짜 떨렸어. 야 와 너무 아 진짜 형이 진짜 어려 보이더라. 아니 의상이 의상이 너무 귀여워. 애기였어. 나도 모티랑 깜짝 놀랐다. 선배님들이 되게 잘 챙겨주시는 느낌이었어. 맞아. 아 제일 시간마다 형들 와갖고 중간에 이렇게 너 도니콘이 선배님들 누워있을 때 뱀뱀 형이가 차이 잡고 이렇게 깜짝 놀랐어. 재밌었겠다. 아, 네, 재밌었어. TV 보는 느낌이었어, 진짜. 구경만 했었고. 와. 치킨, 아, 그때 밤에 했잖아요. 응, 맞아요. 아, 치킨 먹는 거 보고. 먹고 싶었어? 어, 나도. 그래서. 먹어보겠다. 재밌었죠. 아, 너무 재밌었어. 형들이 너무 잘 챙겨줬어. 재밌었어. 굿나잇. 응? 지금 날씨 시차가 많이 있는데 네 시차가 변할 수 있어. 굿나잇. 잘 자요. 와 맛있어. 나 진짜 너무 맛있는 거 같아. 그거 보고 치킨 시켜서 주셨대. 형들도 제일 잘 드셨어. 아 맞아. 진짜 맛있게 먹더라. 베를린에 계신 팬분이 보고 싶어 죽겠다. 아, 제가 또 얼마 전에 베를린 갔다 왔죠. 맞아요. 아, 베를린 정말 핫했어요. 맞아요. 정말 재밌었어요. 아, 진짜 너무 그게 엄청 컸어 소리가. 팬분들께서 팬분이랑 또 다른 느낌이었어. 맞아요. 아, 뒷중간에 하는 전에 나 혼자 걸어 아, 그 무대에 있었잖아. 아, 야, 그거 엄청. 어, 혼자 서 있고 너네 다 누워서 이러고 있는데 와 말도 안 돼. 아 근데 진짜 재밌었어. 맞아. 그거 맛있었어. 허리 아 그 비행기 타기 전에.
뭐 먹었냐? 소세지. 거의 바로 막 꺼내서 있는 소세지야. 감자튀김을 먹었는데. 너가 나랑 같이 있었나? 아니, 나랑 같이 먹었어. 우리 형이, 형이 창빈이 형이랑 같이 있었어. 아, 창빈이 누구랑 같이 있었어? 형 이름이 커리 부었을 때. 맞아, 커리 부었어. 커리 부었어. 근데 나도 소세지 먹긴 했는데 그게 있었나? 그 우리 룸 서비스 때도 한번 먹었어. 그랬니? 치즈 먹었어. 근데 나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왜? 내가 기억이 안 나지. 근데 기억 조작이 돼. 아, 우리 어쨌든 밤에 먹었던 치즈 먹어도 정말 맛있었어. 와, 맞아. 그거 기억나. 그거는 그거야. 그게 커리 부었을 때도 있었다고. 아, 내가 시켜 먹은 게 아니라 나는 찬영이 시켰던 거. 찬영이 시켰던 거. 오, 예스. 그거야. 에어컨 꺼야. 학교 급식으로 짬뽕 국물에 스파게티가 나왔어. 뭔지 알았어? 가끔씩 그런 날도 있는데 짬뽕 국물에 스파게티가 예. 진짜네. 나도 먹고 나면 오코노미 학교에 짧은 만두 주는데 난 도저히 못 먹어. 넌 믿지? 갑자기 도저히 생각났는데 저희가 이번에 비즈니스 탔잖아요. 오, 와. 저희의 라면 먹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저희가 진짜로 야 라면이 라면이 그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아, 나 그 블랙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 까먹고 안 먹었어 라면을. 아, 진짜요? 어. 아, 잘 먹고 다니나 보네 얘들아. 다행이다. 저희는 항상 잘 먹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 가서 잘 먹어요. 네.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맞아. 난 정말 재밌었어. 안 잊혀질 것 같아. 중간에 안 잊혀져. 뭐야, 한번 병행했었잖아. 아, 네. 그때 아. 오래 있었잖아. 네 다섯 시간. 근데 정말 재밌었어. 그리고 비행기 탔을 때도 재밌었고, 내려서 호텔 가는 것도 재밌었고. 날씨가 너무 좋았어. 아, 맞아. 날씨가 좋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두식 먹는 것도 재밌었고. 조식이 좀 맛있다. 아니 근데 연어가 있었잖아. 연어를 그냥 연어만 보면 되게 으이 이랬는데 그 소스가 있었어. 있었어? 소스 있었어. 나 연어 세고 안 되는데 이랬어. 연어 세고 먹으니까 으이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 소스를 먹어야지. 진짜 깜짝 놀랐어. 소스 네 개더라고. 소스가 소스 있으니까 더 맛있더라고. 아, 나 정말 고추장이 필요했어. 나는 약간 나는 느끼하고 잘 못 먹잖아. 그래서 연어 이런 거 잘 먹는다. 그래서 한국 도착하자마자 감자탕 먹었어요. 확실히 해외 가면은 김치찌개 같은 게 생각나니까. 맞아. 맞아. 아, 정말 김치 잊을 수 없어. 한장 챙겨왔는데 다 주더라고. 통장을 챙겨왔는데 챙겨왔어. 아, 맞아. 나 캐리어에 통장 챙겨왔어. 나 아침에 아니, 한 6시쯤에 라면 먹고 댓글 한번 볼까? 평소에 누가 빨리 먹나요? 뭘? 밥. 밥 말고 뭘 깼어? 우리 엄청 빨리 먹지 않아? 아, 우리? 저도 되게 빨리 먹는데. 예. 어, 나 빨리 먹. 아, 근데 저 요즘 천천히 먹지 않아요? 아무튼 막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평소에 너가 되게 빨리 먹어. 아, 나 빨리 먹나? 요즘 빨리 먹지. 요즘은 빨리 안 먹으려고 거리에서 고치고. 맞아.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옛날에 정말 빨리 먹었어요. 진짜. 아, 진짜? 네. 항상 나랑 같이 먹어도 나 오늘 먹지 않고. 네, 맞아요. 우리 두 배로 많이 먹고 밥을 많이 먹고. 아, 맞아. 밥을 안 씹어. 연습생 때 그랬잖아요. 형제 막 두 배 막 한 공기 먹고 있을 때 나 한 공기 다 먹고 또 다시 들고 와가지고. 아, 맞네. 김치찌개 먹고. 맞아, 맞아. 오늘 김치찌개 너무 오버를 안 해. 맨날 밥 다 먹었을 때쯤에 이제 두 공기 먹을 때 난 두 공기 다 먹고. 곧 승민이 생일이래요. 아, 맞아. 그래도 승민이 생일이래요. 아, 약간 10월달이 그 우리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 9월달이 굉장히 저희 지갑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 생일 선물로 샀다는 얘기야? 에, 곧 살 겁니다. 제가 그 빠른 판단을 못해갖고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결국 결정을 못해요. 아. 형이 또 밥 차려줄게. 진수 선수. 아, 동이 미역 갈비찜. 미역 미역 갈비찜. 먹고 싶은 거 있어? 오케이. 뭐 먹고 싶어?
아, 스테이크. 스테이크, 오케이, 오케이. 예. 어, 스테이크. 스테이크 종이로. 생일 진짜 많아. 첫,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첫 생일이어서 아, 설레게, 약간 설레요. 아, 맞아요.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내 생일은 딱 그 쇼케이스 딱 5일, 5일 전. 아, 맞아, 맞아. 제가 이제 생일을 딱 첫 스타트를 끊었죠. 그래요, 맞아요. 이인이가 첫 그였죠. 그것도 되게 시간 많이 걸렸다. 검은색 롱팬이 있고 회사 비슷한 2월 8일. 아, 맞아요, 맞아요. 나 확실히 기억해. 잊을 수 없어, 나. 왜? 아, 오케이. 맞아, 그때. 전에, 그 이틀 전에 성빈이 그거 했잖아, 졸업식. 맞아. 아, 맞아. 아, 맞네. 어? 형 그거 다음에 또 해외 가면은 아이경 그거 아이고 이해니 아까 댓글 뭐였지? 아 그래 그 형 또 해외 가게 되면은 아이러브 티셔츠 살 거야. 또 베를린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게 너의 시그니처. 맞아. 오케이. 그래 너가 입고 내가 사진 찍을게. 어, 좋아. 사진으로 다 모을게요. 오케이. 조만간 아이러브 티셔츠 해야겠네. 아, 좋네. 태국에 있겠지? 아 있지. 다 있어. 다 모을까? 다 모을까? 그때도 잠깐 또 시간이 1시간 딱 비어가지고. 맞아. 와 1시간 동안 비행기 타기 전에 호텔 근처에 있는 그 매장들 쭉 돌아다녔는데 매장들은 문을 닫아놨어요. 그냥 일요일이어가지고. 맞아. 와 어떻게 딱? 한국이랑 되게 달랐어. 맞아. 그러니까 일요일이 딱 쉬는 날인가 봐요. 그래서 매장들이 다 닫고 있었는데 그 기념품 파는 매장. 어 맞아 맞아. 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알려서 바로 사서 빠르게 사 먹었지. 내가 진짜 설마했는데 진짜 할 줄 몰랐어. 아 오디션 보러 서울 오고 있는데 거의 정인이네. 아 정인이 투 아니야? 아 그럼 정인이 시험 될 거야. 저도 정인이 정인이 시험 될 거야? 그건 약간 좋은 거지? 또 좋은 거지? 아 이거 약간 옛날 생각이 또 나는구만. 아 또 정인이의 그 추억이 또. 아 제가 오디션을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녔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어. 맞습니다. 맞아요. 파이팅. 파이팅. 이게 되게 긴장 많이 될 텐데 나도 와 정말 떨려. 이길 수 없어. 맨날 오디션 볼 때마다 부산 왔다 갔다 했어. 어. 아, 한 두세 번 정도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살짝 떨렸어요. 이게 그 주말반이었어서 부산 엄청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왔어. 아 맞아. 항상 캐리어 싸우고 캐리어 싸우고 일요일날 나랑 놀다 갔다 왔어. 그게 제일 부끄러운 게 뭔지 알아요? 학교 갈 때 캐리어 쓰고 가는 게 제일 부끄러웠어요. 아 진짜로? 학교 등교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아 바로? 네. 아. 학교 등교하면서 캐리어 끌고 가는 게 제일 부끄러웠어요. 다 쳐다보고 등교하는데 캐리어 끌고 나일론 화보 되게 멋있어. 아아 근데 그때 옷 진짜 예뻤어. 맞아요. 아나 하루 되게 예쁜 옷 입어본 적이 없어. 진짜 그 각자한테 잘 어울리고 평소에는 입어볼 수 없는 그런 되게 옷들 많이 이쁘게 입혀주셔가지고 다들 입으면서 사진도 너무 잘 나와. 아 저희가 또 사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저희가 비하인드로 저희끼리 많이 찍었어. 그 셀카를 또 나일론 화면 공개가 된다면 아. 그 다 공개가 다 되면 그때 빠바바바 있습니다. 인사했어요. 안녕. 갑자기 우리 끝나봤다. 우리 약간 끝내고 없네. 약간 끝낼 것 같이 얘기한다. 아, 아니. 오늘 입덕한 지 400일이에요. 400일? 아, 400일? 그러면 작년보다 한 달 전. 자, 오늘이 9월 20일이야. 그럼 365일이면? 9월. 작년 8월. 8월 쇼케이스. 쇼케이스. 와. 오, 거의 그때지. 연습생 쇼케이스. 오케이. 와우. 그들은 날 잡았어. 까불까불 뺏겼어. 다 먹었다. 기억 하나도 안 나. 아, 그때. 그때도 생각이 나는 거 아니야? 아, 그 생각이 나는 거 그때 힘들었던 기억, 그 더 몬스터 기억나? 해낼 때는 그 안무 붙잡고 맞아 맞아 숙소에서 그 베란다 거울 보면서 그래 우리 둘이서 이거 뭐 하시지 여기서 우리 둘이서 맨날 그 뭐야 화이트보드에다가 대형 짜다가 이거 아닌가?
야, 진짜 열심히 저희끼리 준비했는데 아직 이게 방송 안 나와. 아, 네. 맞아요. 그 진짜 저희가 다 했거든요. 맞죠. 저희가 다 했잖아요. 아, 그거 멋있었는데. 나쁘지 않았어. 그 노래가 되게 우리가 리메이크했잖아. 아, 맞아요. 저희가 리메이크했죠. 아, 그 영상 공개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좀 어렵긴 하죠. 그거 하면서 보컬 수업이랑 춤 수업 처음 받았구나 나는. 근데 형 쇼케이스가 처음이잖아. 와. 새로 들어왔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야. 새롭게. 그냥 어때 1년밖에 안 됐어? 아니야 1년 넘었어 나 그러면서. 어, 그러네. 이야. 와, 네. 아, 1년 하고 2개월입니다. 아, 1년 2개월. 갑자기 참 빠르네. 갑자기 방송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야. 들리세요? 하작자는. 어? 수영 대회 2등했대요. 와. 어째 어느 수영 어느 수영 대회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수영 발언권에 넘기겠습니다. 또 시작이야, 또 시작. 아 이게 그 수영 대회도 여러 가지 대회가 있거든요. 아 이런 거. 이런 거. 생일. 저도 수영 잘해요. 네. 다음 질문 넘어. 저 진짜 수영 잘해요. 아 진짜요? 자, 형 물에 빠뜨려 볼게요. 드시네? 물타 가는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 쉽지 않은 거. 아, 또 수영했을 때가 생각나는 거. 무슨 컨셉이야? 그거 없네. 우리 컨셉. 리노 씨. 무슨 일이죠? 리노 씨하고 대답이 없어. 정인아 너 왜 맨날 귀엽니? 기대면 좋겠다. 귀여운 정인이 있어서. 좋지? 일어나. 아, 우리 생각도 공감도 느꼈어. 아, 되게 오랜만에. 우유 냄새나. 와. 아, 진짜 우유 냄새. 아, 그 냄새가 진짜 비싼 우유 냄새야. 야, 추석 때 아이 때 볼 거냐고. 또. 아, 다행이다. 족구, 족구. 이게 드디어 방송이야. 아, 지금 또 찬이 형이 또 하드캐치. 아. 스포지. 아, 오케이. 예. 여기까지. I am Groot. I am Groot. Groot. 다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아, 김승민 웃긴 거 만들었네. K-콘 커버 무대하고 반응 엄청 좋대요. 아, K-콘? 어, K-콘. 아, 여기 이렇게 서 있었는데? 아, 케이크 커버 그 여기. 아, 투피엠 선수. 와, 그거 커버 봐요. 저도 많이 뮤직뱅크 저도 봐요, 뮤직뱅크도. 뮤직뱅크도. 야, 웃긴다. 쟤는. 쟤는 이겼어. 아, 너 좋았죠. 뮤직뱅크. 아, 네. 멋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재밌었어요. 정인아 키 크고 있어? 얘 좀 잘하고 있어요. 요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아, 독일어 할 줄 아는 거. 어? 자기소개 한번 시작할까? 이희빈 현진 본스트리트. 오케이. 이희빈 I am 이희빈. 아, 하로. 이희빈. 아, 하로. 단케. 단케. 하로. 단케. 하로. 단케. 이희빈. I am Bone Stray Kids. 아, 팔로 이희빈 리노 Bone Stray Kids. 예. 뭐? 그거. 승민이. 승민 좀 뭐야? 뭐? 네. 승민 뭐? 그때 우리 그 구경에 나온 거. 인사촌. 다음 달이면 스키즈 방송 1주년이야. 아, 진짜로? 그러네. 그러네. 10월 17일인가? 그렇지 않아? 아, 그래, 10월 17일. 19일? 17일. 17일? 어. 10월 17일. 우와. 10월 17일. 화요일. 그 엘리베이터 뮤비 공개가 언제 됐지? 8월. 9월. 9월.
9월 아 10월 10월에 공개되고 좀 찍은 거 맞아 10월에 공개돼 10월 초에 공개되고 방송하면서 아 그때 1주년 우리 첫방 그거 다 같이 모여서 본 거 같은 거 와 그래 아 연습 끝나고 아 첫방이다 우리 엄청 뛰어다녔어 야 방송 시작한다 10시에 딱 끝나가지고 찍고 그 모니터 촬영 딱 찍고 그다음에 방송 보고 그다음에 새벽 교습으로 가고 아 새벽 교습으로 왔어 숙소에서 방송 보고 또 왔어 맞아 서울 교습으로 다시 또 다음 연습하러 가고 아 맞네 와 추억 와 제가 생각나는 아 근데 그때 다 같이 봤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진짜 너무 어색했어 나 그거 뭐야 나 처음에 나한테 샤랄라 등장했어 아 맞아 아, 나 정말 이 세상에 이겼어요. 탈라. 아, 그러면 벌써 28,000 분께서 보고 계셨고 500만 개의 하트가. 아, 500만 개. 어느새? 진짜로? 야.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저희 이제 다시 연습과 저희가 할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네.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 간식 조금씩 드시면서 편안한 애프터눈 드세요. 네. 예. 어 마지막으로 그거 하면 한 명씩 인사.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내가 또 이거 잘하지. 그지? 그래서 위를 보는 거지. 아, 굉장히 긴장된다. 위를 보고 그다음에 이걸 돌려. 예. 됐다. 됐네. 완벽하죠? 야. 완벽하나요? 네. 맞아. 아, 약간 떨렸어요. 완벽하다고 했는데. 그때가 떠오르네요. 승민이와 BS. 말도 안 됐죠. 전화 통화. 네. 오 예. 어 맞네. 아 진짜. 감성을. 어 난 놀랐어. 여러분 저희는 맛있게 이 케이크를 먹고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봐요. 이엔이. 네. 오늘 정말 즐거운 브이앱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이스크림도 너무 맛있고 케이크도 너무 맛있고 즐거운 브이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빠르고 경쾌하게 역시 아, 난 이런 게 좋아 네 여러분 이틀 뒤면은 저의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 생일이에요 첫 생일이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 연휴 시작이니까 다들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예. 안녕.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리고 여기서 가겠습니다. 안녕. 자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저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처음 해봤다. 안녕.